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은 또 쌀쌀합니다. 안개도 지금 자욱하게 껴있고, 다들 안전운전 하시면서, 예, 하루도 차분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내가 싸준 따뜻하고 맛있고 정성스러운 도시락 먹을 텐데, 먹고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결같이 맛있는 꾸준한 배추김치와 시금치나물. 예. 같은 반찬이 며칠째 올라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삼는다는 거는 그거는 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시금치랑 배추김치 아주 맛있기 때문에 오늘 반찬에다가 예, 무려 굴전입니다. 예. 자, 어제 냉장고를 보니까는 아주 싱싱한 굴이 예, 두 팩이 있던데, 그걸로 굴전을 해준 모양입니다. 자, 후라이. 예. 후라이 간만입니다. 후라이에다가, 냄새가 거의 뭐 진짜 장렬하는 그런 냄새입니다. 와, 비주얼 보시면은 예, 비주얼도 만만치 않은데 호박에다가 안에 양파랑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같이다가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일전에 몇번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요거 진짜 제가 매번 추천드리지만은, 예, 집에서 회 잡수시면은, 하, 끝장납니다. 자, 예, 케찹이 없지만은, 후라이에 케찹을, 예, 즐겨보시고, 원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예,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시더라도, 예, 케찹 그 이상의, 요거 얹어 먹으면 케찹 그 이상의 맛을 내기 때문에, 예, 맛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예, 저를 홍보해 주셨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기분 좋았고, 구독자가 요 며칠, 예, 꾸준히 는것 같은, 네, 그래서 그런지 꾸준히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약간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도 너무 좋고, 예. 와, 진짜 맛있습니다. 딴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 그리고, 예. 대기월식, 예.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도 어제 이제 여기랑 마트 갔다가 예 차에 내려서 하늘을 봤는데 보름달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림자에 드리워져서 한반 정도만 차 있고 그걸 봤는데 개기월식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새벽에 또 우연찮게 하늘을 봤는데 네. 아주 선명하고 밝은 보름달이 떠 있어서 네. 아주 기분 좋았고 또 마음속으로 또 어떤 목표를 한번 또 그려보고 네. 그랬고
자, 김. 김 올라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리고 술, 예. 술 좋아했던 적은 없었는지, 예. 지금 술은 아예 안 드시는지, 예. 여쭤보시면 계셨는데, 술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먹습니다. 예. 안 먹은 지 꽤 됐고. 예. 과거에는 술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예. 제가 30대인데,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먹는 것도 좋아했고, 네, 그렇게 뭐 매일같이 먹진, 막, 많이 먹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뭐 주말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종종 먹었었고, 네. 지금 아내랑 연애할 때도, 아내도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연애할 때 예, 술 즐겨서 잘 먹었었고 맛있는 거도 많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그랬다가 예,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아기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조금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됐을 때 아내랑 주말마다 예, 아기 재우고 밤에 먹기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뭐 건강도 챙겨야 되고 굴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 건강도 챙기고 뭐 제가 일을 또 원체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일주일 내내 풀로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예, 그냥 자연스럽게 예, 좀 멀리 했습니다. 자 김에다가 아 싸가지고 와 와 들기름 김인데 아주 맛있어요. 와. 이 양념 맛에 한번 감동하고 마지막에 입술에 김에 묻은 기름에 기름과 그 소금에 한 번 더 감동합니다. 예. 와, 아주 그냥 입안이 달달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싹 긁어가지고 예. 오늘 굴전이 메인인데 식재료를 봤을 때는 굴전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자, 굴전이랑 같이 아 씨알이 굵은 거,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네, 새벽 뭐 한 4시 정도 기상해서 뭐 저녁 때 다 돼서 퇴근하고 예, 퇴근하면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예, 육아 조금이라도 예, 보탬이 될 수 있게 뭐라도
하고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생활을 6일 동안 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건데, 토요일 날 술을 먹어버리면은, 예, 일요일 날, 물론 뭐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이제, 술도 한잔하고 몸도 긴장도 풀고 해서 푹 자고 일요일 날 늦게 딱 일어나서 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예, 과거에 이제 주말에 이제 아내랑 먹고 뭐 그렇게도 지냈었지만은, 어느 순간, 예, 아, 이렇게 지내다, 뭐, 이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응? 즐기면서, 어? 할 것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응? 아, 이렇게 살다가는, 네, 큰 발전 없이, 평생 이렇게 살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확신이 서고 나서, 그니까, 앞으로 내가 목표를 잡고, 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겠다, 어?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잘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이거고, 여기 안주하지 않고, 내가 더 무언가를 해서, 뚫고 올라가야, 30대, 40대 때, 조금이라도 돈덜 들어가고, 애기 어릴 때 빠싹해야, 성공하신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해야, 지금 뭐 남들이 뭐 부러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들은 그렇지만 나는 지금 좀더 아끼고 좀더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시간이 지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예. 밥 먹다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 예.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부터는, 예. 술을, 예, 먹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꼴랑 하루 쉬는 건데, 예.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일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니 7시니 일어나서 10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자기계발 해야겠다. 뭐라도 공부도 하고, 예. 어쨌든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자, 시금치를 이제 꺼냅니다. 예. 이거 진짜 비주얼에 어떻게 비춰주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불전 아주 부드럽고, 예, 탱글탱글하고, 먹는 순간 안에 육즙이 터진다고 해야 되나?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술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왜술 먹다가 술을 끊거나 아니면은 평소 잘 있다가도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뭐 소주랑 잘 어울리는 음식을 봤을 때, 아, 술 땡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잘안 듭니다. 예. 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잘안 들고, 그냥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아, 술 먹으면은, 와, 내 시간이 없어지겠다.
다음날 어영부영? 응? 내 소중한 시간 날라가겠다. 그렇다고 제가 뭐술 먹는 게뭐 나쁘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상황에서는 지금 먹으면 안 되니까, 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에서 어떤 자기가 꾸는 꿈이 있고, 가슴속에 큰 꿈을 품고 있고, 성공을 하고 싶고 하면 어떤 작은 성공에 취해 술과 고기를 즐기고 그렇게 하면 끝내 진정한 성공이 다가올 수 없다. 끊임없이 절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가업에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가업에 신경을 쓰고, 가업이 어떤 방향으로, 오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항상 궁리하고, 예. 그런 말을 듣고서는 제가 좀 어릴 때 그런 책을 봤다면 그냥 듣고서 아 좋은 말이구나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을 하고 제가 그래도 한 같은 지금 화물일을 10년 이상 해보고 하니까 해보는 것도 있고 뭐 이래저래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책을 읽었을 때아 저게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긴 한데 아 저게 정말 진리일 수가 있겠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진짜 요즘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이유를 댈 수도 있고 남 탓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건장한 몸과 맑은 정신만 있으면은 자 노력으로 노력이 성공이다. 노력으로 안될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다가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나와서 이런저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본인과 맞지 않으시거나 조금 들으시는데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말하면서 밥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 하나까지. 보통 저희가 현실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의 행복의 기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거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은 뭐 하고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고 하면은 아 나는 못 사는구나, 난 어렵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이유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태어났으면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응? 죄가 아닌데 어?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다. 어? 그건 당신의 잘못이다. 제가 뭐 가난하게 태어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어? 그냥 평범한 그냥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모든 자기 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뭐 어? 뭐 좋은 차 타고 뭐 어디 좋은 집 살고 해도 어? 별로 크게 부러운 마음이 안 드는 게 아 그게 진짜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 진짜 많은 경험과 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실패도 맛보면서 어? 그런 나를 갈아넣고 나를 숙성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내고 했다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부럽고 그런 거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인드 어? 그런 사람의 어떤 행동력들이 부러운 거지. 근데 보면 제가 나이가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뭐 어디 뭐 어?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골프도 많이 치고 뭐 하는데 그게 뭐 부럽다는 생각을 안 들고 아, 뚜껑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기 때문에 향후에 열심히 해서 진짜 진정으로 그런 거를 즐기고 누리고 누릴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2분입니다. 예. 예, 말이 뭐 말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예. 끝맺음도 잘 안 됐지만 예,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예.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